좋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또 그날 감동 사연을 또 읽어주는 시간인데 오늘 노수연 씨가 네. 한번 멋진 또 목소리, 예쁜 목소리로 감동 사연 한번 들려주세요. 나를 덜 보는 나. 어릴 적 엄마는 동생들을 덜 봐야 한다는 이유로 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학교에 있을 시간에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너는 왜 학교에 가지 않냐? 고 물었고 저는 그게 싫어 하교 시간까지 집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저와 동생들을 이모네 집에 맡겨두고 며칠씩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모에게 우리는 구박덩이였고 저는 동생들을 돌보며 이모네 살림까지 도맡았습니다. 어느 날은 같은 동네 아이와 다투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저를 나무라며 동네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도 없이 학교도 안 다니는 저런 애랑 놀지 마. 그 말을 듣고 분하고 서러워 집에 와서 한참을 울었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덜 봐주지 않아 내가 다른 아이들보다 못한가? 학교를 못 다닌다고 내가 바보인가? 생각을 마치고 그때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살펴주지 않는다면 내가 나를 책임지면 돼. 절대 나쁜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자신의 환경을 원망하며 좌절하거나 포기하기 싫었습니다. 13살에 혼자 버스를 타고 교육청에 찾아가 담당자를 만나 저의 사정을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학교에 다닐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검정고시 제도를 알려주었고 그렇게 저는 검정고시를 치르고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자그마치 9년 만에 학교를 다니게 된 것이다. 어떤 어른도 해주지 않은 일을 나 자신 스스로가 해냈다는 생각은 지금도 저는 그때의 선택이 고맙다고 대견하다고 느꼈습니다. 만약 그때 스스로를 돌보겠다고 결심하지 않았다면 삶을 원망만 하면서 인생을 망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껏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삶을 혼자 개척했습니다. 세상의 편견은 신경 쓰지 않았고 돈도 배경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제 꿈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며 살았습니다. 요즘도 힘들고 외로울 때도 있지만 이와 같은 생각이 들 때면 환경에 짓눌려 비관하지 말고 오히려 나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며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이네요. 네, 나를 돌보는 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뭐 이런 네. 또 말도 있잖아요. 그러네요. 아, 맞아요. 물론 그 혼자 외롭고 쓸쓸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네. 뭐 그렇다고 너무 또 남을 또 기대고 네. 뭐 그러면 또 실망이 더 클 수가 그렇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려운 환경이라도 내 스스로가 일단은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라든지 스스로 되도록 극복을 해서 일어나려고 하는 이런 강한 의지가 있으면 일어서고 또 꿋꿋하게 그렇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닐까. 그죠? 뭐 수연 씨도 그런 과정 많이 겪었잖아요. 어려운 그렇죠. 고통, 그죠? 네. 어마어마한 고통들도 많이 겪었을 건데. 어쨌든 그때 지나고 나서 지금의 현재는 과거로 생각하면 정말 잘 버텨왔다? 그렇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스스로의 어떤 그런 강인함 이런 게 없었으면 지금 네. 노수연 씨도 이 자리에 앉아있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자, 어쨌든 아무리 힘겨운 일 있더라도 내 스스로가 극복하려는 이런 그 의지와 노력을 하면 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스스로 한번 일어나는 그런 그 자립심 네. 이 기회를 통해서 또 많이 키워보자고요, 우리.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우리 그 감동사연 그 또 좋은 내용들 있으시면 저희 복지TV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선별을 해서 방송을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분들 감동사연 복지TV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수연 씨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